바텀에서 풍겨오는 똥내음이 얼마나 고소했으면 미대에서까지 내려오는 오리아나. 그런데 이 녀석 어딘가 상태가 이상합니다. 똥을 딱. 뭐하니? 단식이 중요한 레겨머리 쌍총벌레라고 해서 꼭 처음부터 단식을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 기다란 검과 토마토 맛주스 3병 혹은 5만한 자만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시군치 맛주스를 호주머니에 꽁쳐두기도 하죠.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처음부터 서포트 아이템을 사는 게 아니라 롱소드의 3포인데 충전형 물약은 뭐 잠쥐잉. 레기머리 쌍총벌레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하는 낭만적인 벌레입니다. 서포터가 점화를 들던 눈덩이를 들던 레기머리 쌍총벌레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먹잇감들을 활활 불태워버릴 뿐이죠. 어? 아, 우리 투점하네? 괜찮아. 두 명 다 불태우면 되지. 선 2레벨을 달성하자 레기머리 쌍총벌레를 향해 엄니를 드러내는 하와이. 하지만 레기머리 쌍총벌레에게 녀석은 귀여운 개똥벌레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 2렙 찍고 손해보기 지리는데. 바텀에서 풍겨오는 그윽한 똥내음을 맡기라도 한 것일까. 주둥이에서 침을 뚝뚝 흘리며 달려오는 탱글탱글 젤라티노. 이에 레기머리 쌍총벌레가 대시표 평타 큐표 평타를 때려 티웨이를 쓰러뜨린 뒤 홀로 남은 징크스한테 평타 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똥을 딱. 마디 있다. 힐 있는 거 알지 이 자식이. 어디 낚시하려고 재고 있어. 게임을 시작한 지 언 4분. 드디어 단식을 결심한 레기머리 쌍총벌레가 세계지도를 한 손에 든 채 서식지를 벗어납니다. 바로 이거에다가 서포템. 그렇지. 레기머리 쌍총벌레의 무서운 점은 먹잇감들을 몰살할 수 있는 강력한 살상 능력입니다. 서포터가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만 공격성을 드러내는 보편적인 원딜과는 달리 아무 때나 달려들어 먹잇감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것이 특징이죠. 세지, 이게 루나미야 자식아. 자장면이라도 시킨 것일까. 체력이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딜각을 내어주는 마이웨이. 이에 레게머리 쌍총벌레가 개의치 않고 달려들어 먹잇감의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이때 예상대로 자장면과 잠봉이 한 그릇씩 바텀에 배달왔지만 레게머리 쌍총벌레는 침착하게 빠지는 척 유리한 지형으로 먹잇감들을 유인한 뒤 신짜장한테 화염마법을 사용해 불태워버림과 동시에 징크스 W를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해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 똥을 딱. 맞다.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다시 한번 바텀에 데려온 코딱지맛 젤리. 이에 레게머리 쌍총벌레가 코딱지맛 젤리를 앞세워 자신의 안전을 확보한 뒤 초당 37발의 속도로 쌍권총을 난사해 먹잇감들의 숨통을. 아니 에? 데포미니언은 레게머리 쌍총벌레의 좋은 단백질입니다. 뭐지? 아 내가 먹었네. 아 데포 내가 먹었. 바텀에서 풍겨오는 똥내음이 얼마나 고소했으면 미대에서까지 내려오는 오리아나. 그런데 이 녀석 어딘가 상태가 이상합니다. 똥을 딱. 뭐하니? 그렇게 하나둘씩 먹이를 섭취하고 몸집을 부풀린 레게머리 쌍총벌레는 단언컨대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의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나약한 녀석들에게는 레게머리 쌍총벌레의 발소리조차 치명상이었죠. 뭐지? 아 이게 아 평타골이 됐는데 아 쉣. 레게머리 쌍총벌레는 체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겁쟁이 같은 행동은 취하지 않습니다. 압도적인 치카라 앞에서 체력 따위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똥을 딱. 어디 있다. 위험한 도박이었어. 잉. 레게머리 쌍총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 끝.